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이 된다고 하죠. 참, 문장이 잘 뽑으셨네요. 저는 솔직히 버스 거의 안 타지만, 이게 단순히 짧게 버스 요금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현재 상황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원, 400원 각각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기도 쪽에서 시내버스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올린다고 하고, 이제 직행, 그러니까 광역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 그러니까 400원 정도로 올린대요. 그러니까 200원, 400원 정도를 올 9월 정도부터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뭐 노조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임금 인상에 대한 뭐 어느 정도를 정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결국은 버스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문장을 참잘 뽑으셨네요. 결국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52시간제 플러스 최저임금 때문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빨간버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준공영제를 이미 결정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영제, 말은 좋은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공영제가 되고 있어요. 준공영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이미 있죠. 준공영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일 2교대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47.5시간인데 약월 400만 원 정도 받아간다고 합니다. 뭐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400만 원 받아가는 건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미 버스가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난 다음에 적자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쪽에서 어떻게 마련하든지 그 적자분을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재정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2014년 2538억, 2015년 2512억, 2016년 2771억, 2017년 2932억이에요. 그리고 2018년에 540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2018년에 이렇게 높았냐? 사실은 기존에 원래 재정지원금이 더 높아야 되는데, 기존 연에서. 근데 전체를 다준게 아니고 매년 부족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덜 줬어요. 그덜 줬던 부분이 뭐였던 게 2018년에 한 번에 털면서 5,402억까지 늘어나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년 몇천억 이상이 서울시는 버스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시민이라면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중에 일부가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버스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몇천억 정도가. 참, 뭔가 좀 그렇죠? 내가 버스를 이용을 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내는 세금 중에 일부가 버스에 지원이 되어야 될까라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서울시는 그나마 서울 안에서 버스를 얼마든지 노선들을 조정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선들 간에서 너무 좀 축적이 심하거나 이용자들이 좀 줄어 적은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정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 적자폭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는 저 광역버스입니다. 자, 서울시 안에 있는 버스는 노선을 얼마든지 좀 조정을 할수 있지만, 뭐 이를테면 수원에서 서울을 오는 것, 뭐 경기도 쪽에서 서울을 오는 것들, 그런 버스들은 사실 임의로 조절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여기서 이 거점에서 저쪽 서울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걸 뭐 노선을 조절한다고 해서 이용자가 조절이 되나? 그게 아니죠. 서울 내에 있는 시내 버스와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오는 이런 빨간 버스들은 적자폭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출퇴근 시간에만 바짝 모여 있고 그 외의 시간은 굉장히 이용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내의 시내 버스의 저 재정 지원금보다 그 적자폭으로 본다면 대당 적자폭으로 본다면 훨씬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니 준공영제에 대해서 안정화되면 좋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지금이 변화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당장 한 5년, 10년 뒤면 GTX가 뚫리죠. 자, 굉장히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킵니다. 서울 중간으로. 그러면 결국은 GTX가 가장 겹치는 부분이 광역버스라고 할수 있는데, 혹은 KTX. 근데 KTX를 경기도권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우 적죠. 그러면 결국은 광역버스가 가장 영향을 받을 건데, 사실 한 5년, 10년 정도 뒤면 이제 KTX가 어느 정도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준공영제를 했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GTX가 뚫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줄어드는 분명히 줄어들 것인데 이용자는 그
GTX로 인해서 줄어드는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적자 폭은 더 커지겠죠. 게다가 테슬라는 당장 내년부터 무인 택시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실제 가능한 기술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치면 2019년 4월에 업데이트된 가장 최근의 기술은 거의 무인 주행 택시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테슬라가 이 정도까지 하면 아마 테슬라는 내년부터 실제 운행을 한다라고 하고 이게 뭐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이라고 한다면 한 5년, 10년 정도 내로는 다 가능할 거예요. 자, 테슬라가 내놓은 그게 거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런 형태입니다. 내가 운행하는 차야. 근데 내가 이용하지 않을 때는 내 차가 자동으로 나가서 택시로 굴러다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쓸 시간에는 차가 자동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테슬라는 이미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브랜드들도 한 5년, 10년 내로 그게 다 가능하겠죠. 즉, 한 5년, 10년 되면 굳이 차를 사지 않더라도 매우 저렴한 비용에 이동을 할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빠르게 경기도권에서 서울 중심으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GTX도 뚫리고, 그 다음에 무인주행 차량들도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광역버스의 이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저 광역버스를 지금 준공영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준공영제면 사실상 공무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뽑는 건 쉽지만, 뽑고 나서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자르는 건 우리나라 노조 시스템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자, 지금 저렇게 당장 저 사람들을 준공영제로 바꿔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한 5년, 10년 뒤에 사실은 좀 필요가 좀 줄어드는 그 시점에 됐을 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렵겠죠. 중요한 건그 적자분에 대한 세금들은 계속 들어가고. 왜? 당연히 준공영제니까. 이용이 줄어들든 말든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이용은 줄어든 것이 분명한데, 결국은 이게 우리 시민들, 뭐 경기도민들의 부담으로 올 것이란 말이죠. 저는 뭐 경기도민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건 경기도가 어떻게든 그 세금을 마련할 것이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땜빵질로, 문재양이는 계속 이렇게 땜빵에 가깝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사실 지금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전이 최근에 깜짝 놀랐죠. 적자폭이 커서 매년 흑자를 내던 한전이 탈원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적자폭이 심해진 해가 됐잖아요. 그것도 결국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말이죠. 국민연금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한 10년, 15년, 20년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 부담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문재양이가 만든 그 뭐죠? 의료보험 관련도 문케어라고 했나요? 그건 역시도 결국 한몇년 뒤부터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오죠. 지금 문재양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몇년 뒤가 되면, 한 5년, 10년 뒤가 되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근데 이건 아직도 국민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멍청하게도 문재양이를 한 40%는 지지하고 있죠. 당장 내가 내는 세금들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내는 세금은 솔직히 직장인들은 절반은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니까 사실 그 변화를 크게 못 느끼는 거예요. 자영업자나 일반인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나야 뭐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양이를 지지하고 있죠. 문제는 이게 5년, 10년 뒤에 미친 듯이 돌아온단 말이죠.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건 이거예요. 지금 문재양이를 지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5년, 10년 뒤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이 정책을 세운 문재양이를 지지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이 져야 돼. 적어도 너희들은 비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화살을 적극적으로 돌려야 돼요. 왜?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몇년 뒤에 선거에서 뭐, 우파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황교안이 실제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실은 황교안은 다른 정책을 쓰고 싶지만 이미 문재양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담들이 황교안에게 혹은 바뀐 대통령에게 넘어올 것이란 말이죠.
결국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의미가 없는 거야. 국민들은 그때 이제 앓는 소리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냐? 왜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냐? 야, 그거 문재인이 때문이야 라고 하면, 야, 또 저 문재인이 핑계된다라고 개소리를 하겠죠. 아, 진짜 그냥 생각하면 졸라 짱나네요. 감사합니다.